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유아의 황홀한 연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으로 황홀한 연꽃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황홀한 연꽃 군생을 정말로 파격적인 가격을 소개합니다. 짠짠짠짠. 포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7.5cm 포트. 7.5cm 포트예요. 만약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이 아이를 뽀스나게 끼우고 싶다 그러면 흙을 털지 않고 쑥수기에 그냥 심는다. 나는 굳히고 싶다. 흙을 다 털고 정리하고 그리고 쑥수기에 소림마살을 하나 넣어서 심는다. 분갈이 끝. 자, 황홀한 연꽃 얼마예요? 아이고 세상에. 자, 오늘은 팁도 주고 황홀한 연꽃 가격이 6,000원. 아,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다.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아, 그러면 제가 충분히 키운다, 굳힌다를 춤추듯이 가르쳐드릴게요. 어머 세상에, 영상이 아쉽네 똥. 자, 그다음에 또이 아이. 짠짠짠짠짠짠. 조회수 대빵. 자, 홍포도 구독자님들, 저도 이게 합식이에요. 자, 구독자님들 오늘 합식하는데 알이 알밤망치로 큽니다. 자, 홍포도가 이렇게 큰 알은 저희가 우리 매장에 와보신 분 아시죠? 에게! 자, 이게 9cm짜리예요. 9cm짜리 포트에 지금은 청포도 허벅지를 송곳으로 겨울 두번날 때까지 찌르면 홍포도. 자, 홍포도 가격은 만 원입니다. 지금 청포도랑께. 자, 얼만큼 이렇게 굳혀 보시길 바래요. 아이고, 저도 합식이잖아요. 두 아이는 조금 덜 됐고 겨울 한번 났고, 이 다섯 아이는 겨울을 세번난 아이. 비교되시죠? 비교되시죠? 자, 이렇게 정말로 솔방울만치로 짱짱짱짱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요 아이요. 세상에, 짬짬짬짬짬짬짬. 어머 세상에. 자, 핑크플로라 저희가 할인했었죠? 다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종자를 드렸는데 구독자님들 어떻게요? 적심이라고 하시면 제가 적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적심은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군생을 만드는데 최고 좋아. 요새 적심 되어 있는 애기들 얼마예요? 25,000원이잖아요. 우리는 할인해서 2만 원에 드렸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핑크플로라 종자가 들어왔어요. 구독자님들 적심하세요. 자, 오늘 매장에 방문하신 분이 1번, 2번, 2번, 2개를. 자, 자리 2개 없지요? 네, 자. 핑크플로라. 아이고, 좋은 놈 빼가냐고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다 똑같지. 자, 이런 거죠. 우리 엄마가 6남매 낳았는데 그놈의 잘난 놈, 안 잘난 놈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자, 이 아이는 그냥 적심해서 받지 않으시면 바보예요. 아이고 세상에. 자, 핑크플로라 적심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플로리디티요. 세상에. 저 우리 손녀따로 뭐꼭 줘야 되겠어요. 왜? 분갈이하라고. 플로리디 그만큼 작다는 뜻이에요. 야, 3cm밖에 안 돼요. 그죠? 포트는 종자 포트이지만, 자, 구독자님들 저희는 다 대품이 많고 중품이 많잖아요. 아이고, 이런 종자도 들어와요. 자, 플로리디티 가격 5,000원. 아이고, 아, 뭐냐고요? 저희 이슬? 예, 물. 제가 낮에 물잘 들으라고 영상 직전에 샤워 한번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나도 그런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하지. 그냥 얘네들이 혼자서 잘 크겠어요. 수많은 내 손이 가고. 자, 블랙 프린스 만 원짜리 8,000원. 자, 제가 다시 말해드릴게요. 블랙마디바는 프릴이 훨씬 더 있어요. 성질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기 다육이의 성질은 비슷한데, 여기 라인에 얘는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마디바는 조금 더 프릴감이 있어요. 블랙프린스 만 원짜리 8,000원. 물은 준 거예요. 자, 아이스에이지 제가 금이 있는데 혹시 금 나오는 건지. 이 아이도 5,000원. 금이, 어머, 금 보이죠? 안 보여요? 에이, 보이잖아요. 자, 금기가, 그래서 무지인데 제가 무지라고는 안 썼죠. 자, 아이스에이지 금무지. 자, 오, 얘는 뭘로, 먼지철화. 그 비쌌던 먼지철화가 가격 15,000원이야. 먼지철화 다 시집 갔는데 어디서 왔냐.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사이즈가 가톤이 저게. 어머, 내가 그 작년 1년 반 전, 딱 1년 됐어요. 작년에 제가 이 아이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굉장히 비싼 고가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샘플만 받았고 판매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요, 구독자님, 싸다, 싸. 화이트 소울로 들어왔고, 가격 만 원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달달달달 굳혀져 있는 아이. 완전히 지금 이제 젤리가 되다 못해서 굳혀지고 있어요. 자, 화이트 소울이고 군생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포트는 9cm 정도 되는 듯 싶죠? 아이고, 영상이 또 금방 해가 떨어졌네, 그려. 참, 아유, 황홀한 연꽃 아무리 봐도 이뻐요. 자,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른슬로우 만 원인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얘가 있어요. 어쩌면 좋아 같냐? 어쩌면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딱딱하냐?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자, 온슬로우 만 원. 14cm 포트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아! 마리는 세상에, 구독자님들 영상 안 올라가도 마린 주문해요. 왜? 이렇게 좋은 아이가 6,000원. 짝대기도 안 했시오. 8,000원짜리 6,000원. 이거 저희가 마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구 받아서 가격대가 저렴해요. 나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키우는 아이는 가격대 조금 저렴하게 소개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쁘지요? 마린 6,000원. 아이고, 시끄러워. 할머니가 왜 이렇게 시끄럽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오늘도 어느 구독자님이 적심해 갔어요. 레드벨. 아이고, 적심하니까, 어머, 세상에 어둡다, 야. 그쵸? 적심하니까, 3두, 4두 이렇게 군생이 나와서, 적심해요. 자, 레드베리에요. 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 아이, 어머, 세상에, 야, 이렇게 이뻐도 돼요? 글램핑크 8,000원. 아따, 얼마나 무거워서 제가 지금 노지에서 몇 달을 있다가 지금 데려왔어요. 노지에 글램핑크 가격이요? 얼마냐고요? 잠시만요. 글램핑크 8,000원 맞잖아요. 나 기억력.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이글 군생이요. 이렇게 색감이, 세상에. 잠시만요. 초록. 아이고, 그냥, 나 똑 떨어지게 이쁘게, 이쁜 색상. 자, 이글 군생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글 군생 가격은 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저기 글램핑크. 자, 가자. 뒷집으로. 짠짠짠짠짠짠짠. 요 화이트팜이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죠. 예, 12,000원. 어머, 다 만원 받았나? 12,000원 받았죠? 자, 화이트팜이고 굳혀졌을 때 정말로 예쁜 아이. 요새 철화도 나오더라고요. 화이트팜 가격은 12,000원. 그 다음에 나나우쿠미니 6,000원이에요. 나나우쿠미니 가격 6,000원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굳혀졌죠? 떼글떼글떼글. 아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집에 오면 매대 두 번째에 있는 게 뭐 있어요? 키스키스. 얘네는 자연 분지가 다 돼요. 화이트 그린이도 아닌 것이 분지가 어마무시하게 잘 됩니다. 지금 9cm 포트는 얼마예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얼마나 이쁘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죠?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블랙 마디바 있네, 여기 2만 원. 풀리감이 더 있죠? 에이, 두 개, 블랙 프린스하고 블랙 마디바하고 두 개 사서 비교하시면, 아, 비교됩니다. 자, 얘는 2만 원. 그리고 저, 뭘로 다 샀어요? 원 플러스 원? 만 원 결제하시면, 몸 세상에, 그룡. 다 샀어요. 요, 홍등. 만 원짜리 5,000원. 아, 이쁘네. 그죠?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브래들리, 5,000원. 브래들리. 그 플로리디티하고 비슷한데요. 생장점도 없어지고 자연자구도 분지도 잘 되고 자연자구도 잘 나옵니다. 브래들리 가격 5,000원.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 멀로 5,000원짜리는 포스가 좀 작아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봤던 만 원의 원 플러스 원은 얘보다 포스가 큽니다. 커요. 그런데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면 5,000원 꼴인 거죠. 아, 그래요. 그것
품절됐대요. 아이고 세상에 많이 나갔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거 아시죠? 요거. 티벳 장미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가끔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 티벳 장미 사진 좀 찍어봐라 이렇게 하셔요. 예, 찍어 보내드립니다. 자, 티벳 장미 나오고 있지요? 자, 이거는 판매하지 않고 제가 견본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사진 보내라면 보내야지. 자, 엔젤 서핑거. 아이고, 왜 이렇게 이뻐요. 완전 보라색인데, 아이고, 영상이 조금, 그죠? 자, 엔젤스 핑거도 가격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 저렴한 아이들 짧게. 어머,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데뷔 철화. 지난번에 너무 컸어요? 어머, 그래도 다 나갔어. 자, 데뷔 그 어마무시하게 크게 키워봐요. 야도 보라색이죠? 예, 색깔은 조금 회색으로 나와요. 이거 밝은 보라색인데 데뷔 철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머, 얘도 그랑데? 어머, 가격이 있어. 자, 6만원짜리 그래도 3만원인데 세상에, 그죠?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 황홀한 연꽃 열화와 같이 찾았던 아이 소개했어요. 이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 흙 쑥쑥이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린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만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 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